자, 혜원이 오늘 개수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그럼 문장 세트로 만나봅시다. 왜 빨리 안 넘어가니? 버틴다. 잠깐만요. 쌤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오케이. 저기 풀려있네. 그래서 당근이 얼마나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면? There are carrots are there. 응, 틀렸는데.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오케이, 하나씩 살펴보자. 오케이, how의 뜻은? 얼마나. 응, 그래서 어떤 이라 뜻도 있고 어떻게, 뭐, 어찌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many의 뜻은? 참 그리고 얼마나라고 했는데 같은 뜻이야. 이거랑 같은 뜻이야. 그러면 many의 뜻은? 많은. 그렇죠. 그럼 요렇게 how many 하면 어찌나 많은 이란 뜻이 되고요. 어떻게나 많은, 그게 얼마나 많은 하고 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는 여기다 써있다시피 어떤 시가 될 때도 있고 어찌 시가 될 때도 있어. 선생님이 중요한 거 네 가지는 알아야 된다 했고 플러스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 제일 먼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다시. 그 다음에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그 다음에 이름씨를 꾸며주는 어떤씨. 자, 이름씨는 다른 말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것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책상이라는 거, 공책이라는 거, 책상, 공책 다 이름씨니까. 근데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 어떤 공책, 어떤 연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찌 시가 있어요. 그래서 how many는 또 시로 설명하며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 얼마나 많은. 그 다음에 carrots의 뜻은 당근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로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할 때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하겠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그리고 나서 there 이렇게 써놓고 얘가 이 뜻도 있지만 이 뜻도 있다. 혹시 기억나요? 그것들. 그것들. 옛다 그것들. they. 초등학생들이 데이하고 대어를 자꾸 헷갈리더라고. 이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여러 개일 때. 뭐 사람이 남자 여자 둘이 있어도 데이. 연필이랑 책상 데이. 연필이 두 개 있어도 데이. 남자가 두 명 있어도 데이. 대어의 뜻은 거기에 거기로란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there가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무슨 뜻이라 했냐면 자기 자신은 아무 뜻이 없어. 대신 be 동사의 뜻 두 가지 뭐가 있었더라? 있다 중에서 be 동사의 뜻이 이 뜻이 아니고 있다란 뜻이 되도록 해서 이거 합쳐서 있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볼까요? There are two boys. 뜻은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만약에 남자 한 명, 남자아이 한 명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There is. 이렇게 해야 돼요. 남자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y. 남자아이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boys.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비동사가 다른 게 사용된 거지. 그치? 자,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고 할 때는 왜 is를 써야 되냐 하면요. 어버이는 암만 길어봤자 he. 그쵸.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two boys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만 길어봤자 they. 그쵸. they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뭐가 있니? 라고 묻는 말이죠. 오케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There are. 읽어볼까요? Are there. 오케이. 어느 게 묻는 느낌 들고 어느 게 물음표 붙이고 싶어졌어? Are there. Are there? 하니까 막 물음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는 있다인데 are there는 무슨 뜻이 됐다?
오케이. 그래서 개수 묻는, 당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표현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대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줬고요. 대열하고 데이하고 다르다는 얘기 또 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There are three. 그렇죠. 캐럿츠. 중요했던 거죠.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에. Three carrots.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래서 있다고 얘기할 때. 근데, 만약에 당근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There is a carrot. 그렇지. There is a carrot으로 바뀌겠죠. 그 이유는, a carrot은 암만 길어봤자. It. It이니까. 남자 아니죠? 네. 여자 아니죠? 네. 근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니까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례를 써야 되는 거죠. 대열의 두 가지 뜻은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라고요?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 뜻 없이 비동사가 뭐가 되도록 만든다. 무조건 있다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질문.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오케이. 캐럿도 그렇고 머쉬룸도 그렇고 똑같은 시죠, 그쵸?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에헤이. 당근. 버섯. 어떤 시 아닌데요? 어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당근 사람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시. 그쵸.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인데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름씨 영어의 이름씨하고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랑 우리말에서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오케이, 당근 셀 수? 있어요. 버섯도 셀 수가? 있어요. 있죠. 여기까지 문장 쓰기 다 맞았고요. 자, 그래서 몇 개나 있는지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다? There are five mushrooms. 그렇죠, there are five mushrooms. 네, 그래서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Potato, 무슨 씨? 이름 씨. 인데 셀 수? 있어요. 이와 같이 O로 끝나는 이름 씨는 자, 어떨 때는 그냥 S 쓰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떨 때는 ES 쓰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 S만 쓰면 되고 어떨 때 ES를 써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와 같이 O로 끝나면 그냥 S가 아니고 생긴 게 이상하게 느껴지나 봐. 생김새가 ES를 붙여야 돼. 이런 예로는 뭐가 있냐. ES 붙여주는 거는 뭐 이런 게 있네요. 상자 박스 상자들 boxes 이런 식으로 쓰즈 시치 나중에 알려줄 건데 미리 들어놓으면 쓰즈 시치 소리로 끝나거나 쓰즈 시치 소리로 끝나는 이름씨나 또는 글자 끝에 o로 끝나는 이름씨들은 es를 붙입니다. 뭐 쓰 소리로 끝나는 거 이런 거 있네. 그래서 버스 셀 수 있잖아. 한 대 있으면 버스인데 두 대 이상 있으면 버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박스 같은 경우에도 쓰 소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ES 붙여야 됩니다. 쓰즈시치 O 규칙이라고 해요. 쓰즈시치 C로 끝나는 거 뭐 하나 해볼까? 머리 빗는 빗 브러쉬 근데 빗들 하고 싶으면 브러쉬즈 C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해야 되고 C 소리로 끝나는 거 해볼까? 우리 공원에 가면 있는 긴 의자 있죠? 뭐죠? 벤치. 근데 벤치들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벤치즈 이렇게 ES를 붙여줘야 되는 이름씨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몇 개나 있으니까 There are nine potat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 카드 틀린, 문장 쓰기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양파가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양파 둘이에요.
양파가 몇 개나 있니? 그냥 하나?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볼 때는 최소한 둘 이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둘 이상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 물은다니까? How many onions are there? How many onions are there? Are there 하겠고 만약에 일곱 개가 있으면 There are seven. There are seven. 콩이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eans are there? How many beans are there? 열 개가 있으면 There are ten. 네 개가 있으면 There are four. 열네 개가 있으면 40개가 있으면 There are 40. 그렇죠. 잘했습니다. 잘 지나간 것도 잘 기억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다 맞았어요.